할렐루야. 아멘. 주일 저녁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마음껏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내가 걸어
금을 던져 오직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참 없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자리를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즐거워하세. 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기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에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희망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초청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를 부르시는 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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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사기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를 향한 평안함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신 영상을 보시니까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기도로 대전을, 기도로 한국을, 기도로 세계를, 기도의 큰빛 우리 한빛교회가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이 되고 2023년도 아웃리치 코리아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사역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간단히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격려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저희가 3월 31일까지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하고 있는 동안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우리 교구 및 부서 편성하고 배정하는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50일 기도학교 기간 가운데 저희가 각 교구마다 기도했던 동행교회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짝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일 동안 기도하고 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이게 반갑게 맞이하는 정도가 올해는 특별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 배정이 됐고요. 5월 29일 날 우리 교구별 팀장 및 교육 기도회가 있었고 6월 4일 날 여기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3교구, 5교구부터 시작해서 8월 19일까지 11교구까지 아웃리치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9월 10일 날 아웃리치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각 교구와 부서에서 했던 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는 우리 대전 서지방에 축복의 교회, 옥토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후에 개척 이후에 테이블과 의자가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를 다 했고요. 그리고 충북 오송교회, 충북 괴산, 뉴스에 많이 나왔던 곳에 물품과 또 수건, 그리고 복구비를 지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강릉 만민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직접 위로 방문하고 거기 가서 여러분 헌금해 주신 것 다 모아서 2,500만 원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성도들의 많이 감사해하고 한빛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3교구는 49명이 참석하셨고요. 성김교회는 군포 예일교회입니다. 거기서 우리 전도, 교회 인근과 군포시장 역 등을 전도하셨고 교회 예부 현수막 시트 작업, 교회 내부 음향, 그리고 영상시설 지원을 해줬고 방수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수혜를 입지 않고 비폐를 입지 않고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4교구는 67명이 참석했고요. 성김교회는 용인중심교회입니다. 6월달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11월달까지 추수감사절까지 저희가 매달 길거리 전도를 용인에까지 가서 전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본당 LED 조명공사, 본당 전대 시트 공사, 대형 TV를 구매해서 영상 예배 드리게 해줬고요. 지역 초청 공연 및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5교구는 섬김교회는 서대구 감리교회고 40여 명께서 참여하셔서 대구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릴레이 중보기도 해주셨고 노방전도, 죽전역을 중심으로 해주셨고요. 마을잔치 지역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6교구는 56명이 참석하셨고요. 수원 사랑의 교회 우리 섬겨서 누수 보수 및 방수공사, 지하식당 보수 및 리모델링, 그리고 임용봉사, 지역 거리 전도 및 노인정 전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7교구는 54명이 참석하셨고 충주에 있는 구세군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리모델링, 현관문, 창문털, 화장실, 노방전도, 임용봉사, 마을 초청 잔치 등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올해 우리 교구 전체로 보자 그러면 가장 큰 공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3,600만 원 공사를 하고 오셨어요. 8교구입니다. 8교구는 부여신성교회 우리 몇 번 발표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택 리모델링과 에어컨 설치, 사택 주변 정리 및 페인트 칠, 전기공사, 도배장판, 그리고 마을 주민 초청 장치를 했고 이후에 좋은 얘기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라 믿습니다.
구교구는 우리 50여 명이 참석하셨어요. 여수 가장 먼 지역입니다. 영덕교회에 가셔서 성전 TV 모니터, 방충망 설치, 보일러 설치, 세탁실 공사, 계단 봉 설치, 그리고 마을 잔치 임용 봉사하셨고, 예, 굉장히 먼 데이시지만 많이 가셔서 큰 힘이 그 교회에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교구 가장 늦게까지 우리 아웃리치를 했던 교회 금산 홍덕교회에 섬기고 왔습니다. 교육관 건축과 화장실 수리, 본당 창문 출입문 교체, 마을 어르신 초청장치 임용 봉사 등 거의 매주 토요일 날 가서 많은 수고를 하고 오셨습니다. 12교구는 51명이 참석하셨어요. 청량리에 있는 장평교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시설 보수, 지붕공사, 화장실 등을 수리하셨고, 전도 초청장치, 복음 메시지 공연, 그리고 교회 주변 환경 정리 등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교구가 57명이 참석했고, 충주에 있는 큰사랑교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부흥성회를 해줬고요. 지역전도대회, 교회 및 교육관 사택수리, 교회마당 도포작업 등 청년들이 가서 수고를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예, 재정의 지출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농촌교회와 우리 한빛교회 여러 기도와 후원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 온 이번 아웃리치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웃리치를 통해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내서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사교구 조영숙 권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간증 영상 용인 충신교회, 우리 금산 홍덕교회, 장평 감리교회, 수원 사랑의 교회 등등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보내오신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영숙 권사님 다녀오셔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용기 내셔서 잘 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오늘 가정이 좀 사정이 있으셔서 다음에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꾸물거리죠? 제가 처음 단상에 서가지고 굉장히 떨려요. 할렐루야. 사교구 일대 대목자 조영숙 권사입니다. 2023년 아울리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교구는 용인에 있는 충신교회가 교회와 짝지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팀에 배정되어서 아울리치 5주 전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팀원들과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개척한 지 22년 되셨는데 부흥할 만하면 이단이 들어와 휩쓸고 나가고, 부흥할 만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현재 15명의 성도들 뿐이라는 충식교회 목사님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전도가 부담스러웠지만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뜨거운 햇볕 아래 티셔츠가 다 젖도록 전도했지만 사람들은 손살에 치며 거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간 우리 한빛교회 전도부가 생각이 나며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실랬던지 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예배를 쉬고 계신 90세 할머니셨습니다. 서로 통성명하는데 같은 조시성이라고 반가워하셨고, 그분은 딸딸 엄마, 저는 딸딸딸 엄마. 게다가 딸들이 외국에 사는 것까지 같아서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분도 마음이 열리셨는지 혼쾌히 전화번호를 주셨고 제 마음은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노방 전도의 첫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중에 안부 전화도 드리고 주말에 용인에 가면 꼭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용인을 다녀온 후 저는 자다가 아주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여러 검사 결과 뇌에 석회가 있는 것과 목의 신경에 눌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먹어도 두통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전도할 땐 사탄이 역사한다 라고 하셔서 약을 끊고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담임 목사님께 안수받자고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안수받기를 4일 동안 4번을 반복하고 두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아우리친 날 그분은 아주 예쁜 모습으로 충신교회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우리치 당일까지 6주 동안 팀원들의 식사를 섬겨주신 권사님들, 손수 만든 파우치와 칫솔로 선물을 후원해주신 권사님들, 충신교회를 풍선으로 예쁘고 풍성하게 꾸며주신 권사님, 오가는 길 간식으로 섬겨주신 권사님들, 아우리치 당일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 만들어주신 4.13 목장, 함께 땀 흘리며 전도한 우리 팀원들, 기도팀, 잔치팀, 설비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아우리치였습니다. 용인 충신교회 목사님께서 아우르치 이후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한빛교회에서 진행하는 아우르치에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고 기도하던 중 전도의 도움을 받으라는 감동이 와서 신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어 사교구에 배정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5월 말 사교구 성도님들이 답사한 지 일주일 만에 교회 옥상 방수공사와 성전 내부공사로 성전이 밝게 변화되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사교구 성도님들이 빨간 티를 입고 올라와 지역을 누비며 열심히 전도함으로 교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새 생명 초청 전도잔치를 열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고 식사와 공연, 선물까지 섬세하게 준비해 오셔서 풍성하게 섬겼습니다. 한빛교회 사교구 성도님들이 더운 날씨에도 환한 얼굴로 전도하며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새 생명 초청 전도잔치를 통해서 용인 충신교회는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가 뜨거워졌고 저녁 기도에만 나오던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예배 분위기도 생동감 있게 변화되어 아멘 소리도 커졌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도 많지는 않지만 20% 정도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한빛교회 사교구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 열심히 헌신하라는 마음들이 보입니다. 이번 기도 컨퍼런스에 휴가를 마쳐서 갔다가 방언받은 권사님도 계십니다. 용인충신교회가 용인 지역의 기도의 숲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 사교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를 기도로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백영원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은혜를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8교구 안현정 권사님 간증은 다음에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우니치 해당되셨던 교회 목사님들이 보내오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충주 구세군교회 오세민 사관입니다. 이번 아우니치를 통해 보여주신 7교구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성전을 보면서 저희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의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백용현 담임 목사님과 7교구 최창훈 부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가장 더운 날 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하면서도 밝은 모습 잃지 않으시고 봉사해 주신 7교구 목사님, 장로님, 성도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7교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답니다. 한빛교회 7교구와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7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7교구 화이팅! 할렐루야! 대전 한빛교회 성도님들, 4교구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용인충신교회가 사실은 아울리치를 신청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아울리치 신청을 했는데 우리 성전까지, 옥상 방수공사까지 다 마무리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조금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용인충신교회로 온 것처럼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전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7월 1일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에도 오셔서 사교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오직 영혼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정말 복됐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충신교회도 대전 한빛교회의 그런 기도의 그런 역량을 힘입어서 이 용인지역을 기도의 숲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 보셨고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빛교회 11교구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았던 모습은 항상 토요일에 쉬셔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애쓰고 힘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 더위를 먹어가시면서 수고하신 모습과 그 열정에 제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들의 내용들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인사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너무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장평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 기도하기로 알게 된 이후 설레임과 기쁨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70대에서 90대 성도님들로 이루어졌기에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며 저와 3호부터 먼저 하나님께 5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째 날 시작을 하였는데 3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시작하여 완주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도님들 가운데 치유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중 아울리치를 신청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가 한빛교회 12교구와 함께 짝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너무 감사하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의 일이며 답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전의 지붕과 화장실, 보일러실을 기도하던 중 한빛교회 12교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과 신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사하신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교회 공사할 때 충분하게 기도하고 와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12교구 성도님들의 방문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 속한 낙지리 마을 어르신들께서 말씀이 귀한 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식사와 선물을 이렇게 섬겨주심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우리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사람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빛교회 6교구 아우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몸소 경험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단지 교회 근문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빛교회를 통해 도전받고 봉사 섬김과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으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친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빛교회와 소원 사랑의 교회를 통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올해는 대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거의 붕괴를 계속 집회를 나가시는데 그 먼 지역을 다 일일이 사모님과 방문하시고 또 선물까지 들고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현황하고 총평 마무리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지난 무더운 여름 수고하신 여러분을 진실로 또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 저희가 이제 2019년까지 아우르치를 하다가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3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6월부터 우리가 이제 8월까지 두 달 동안 각 교구별로 진행되어서 우리가 전체 아우리치 대상 교회는 이제 14개 교회였습니다. 제가 모든 교회를 방문하면서 아우리치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가서 뭐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뭐 건물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원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아우리치를 통하여 가장은 우리 지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참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 너무 어렵거든요. 정말 지하에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또 비가 오면 상가 건물에 물이 새는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구들이 가서 방수 공사를 해주고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니까 목사님들이 다시 용기를 냈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용기를 냈다는 거죠. 자기들이 평소에 교회를 대하던 것보다 한빛교회 성도들이 와서 정말 어떤 교구는 사교구는 매주 토요일마다 용인 가서 전도를 해주는 것 자기들은 집 앞에 있으면 전도를 안 하는 데기죠. 도전을 받는 거죠. 저 여수에까지 가서 우리가 대학배 때 그 교회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용기를 낸 겁니다. 그 중에 좋은 예가 우리 부여 신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던 분들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그 헌신에서 교회도 지어주고 헌신에서 사택도 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골에서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리치를 마치자마자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평소에 교회 성합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용기를 가져서 그 아우리치를 마치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어서 성합차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예, 감사해요. 우리 수원 사랑의 교회도 평소에는 한 20명 정도밖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 아우리치를 마치고 성도들이 용기를 내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2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은 30명 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이 아우리치 이후에 12명이 새 신자가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들이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들이 충분히 위로받기에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뭐 7교구도 정말 한 교회에 한 3,600만 원 큰 재정을 우리 교구가 만든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셨는데 올해 우리 전체 교구가 보니까 우리가 이 아우리치를 위해서 재정이 지출된 재정이 전체 교구가 한 2억 8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거의 한 교회에 한 2천만에서 3천만 원 그 여러분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바자회를 하시고 헌신해 주셔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저도 모든 교구를 방문하면서 제가 참 여러 차례 여러분과 함께 울기도 했는데 또 눈물이 나올라 그러네 자꾸. 울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우리 한빛교인들이 자랑스러운 건 처음 가보는 시골의 낯선 교회지만 개척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정말 한 영혼이라도 특히 우리 사교구는 매주 올라가서 전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참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지켜보는 목사님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거죠. 나도 내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지 못했는데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그것이 거기에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용기를 주었던 것 그건 돈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성이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제가 너무 감동되었던 것은 진정함이었어요. 우리가 그죠? 정말 그냥 교회가 하라니까 가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어려운 교회 우리 특히 농촌 교회들 우리 11교구 12교구는 다 농촌의 지역에 어려운 교회인데도 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여러분이 교회를 고쳐주고 수리하는 여러분의 헌신의 모습이 그분들에게 진정성이 나누어질 때 우리가 용기를 갖는 건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은 참 나는 좋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목회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남의 교회가 잘 되는 게 마치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이런 아우리치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은 더운 무더위에도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사랑과 축복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아웃리치는 여정들을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은 기도 컨퍼런스에 있었던 101장 관련해서 잠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1장에 우리 시상을 받으시는 분은 대상에는 우리 육교국의 유명숙 권사님, 금상에는 우리 박주영 초등부, 박유진 초등부, 은상에는 유년부 박주환, 유년부 서라엘, 유년부 김주화, 동상에는 우리 구교구 윤정래 권사님, 청년 205 목장 박혜련, 203 청년부 이승민, 그 다음에 청년부 김종석, 초등부 김온유, 초등부 박선별, 유년부 윤소명, 유년부 박솔, 유년부 원아인, 그리고 참가하신 분 25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할 텐데, 대표로 우리 유명숙 권사님 하시고요. 영상 콘테스트는 대상의 제목이 기컨 어때? 우리 청년부에서 만든 우리 송성찬, 송하늘, 홍연지, 김소영, 김은지 청년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단상에 올라오실 때 잠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컨퍼런스 101장 대상,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기도 컨퍼런스 101장 대상 육교구 유명숙 권사. 위 사람은 교회에서 실시한 기도 컨퍼런스 101장에서 주제에 맞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작품에 잘 담았기에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9년 9월 10일 기독교대한 감리회 한빛교회 담임 목사 백용현. 예, 담임 목사님과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잠깐 대기해 주시고 우리 영상 콘테스트 대상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누가 대표 가자. 기도 컨퍼런스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이번 집회 새벽 어때? 우동 후 저녁 어때? 이번 여름 기권 어때? 이번 휴가 기권 어때? 우리 같이 기권 갈래? 우리 같이 기권 가자. 여러분, 때가 됐어요.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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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컨퍼런스 영상 콘테스트 대상 청년부 기컨 어때 팀. 위 사람들은 교회에서 실시한 기도 컨퍼런스 영상 콘테스트에서 주제에 맞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작품에 잘 담았기에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10일 기독교대한 감리회 한빛교회 담임 목사 백용현.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 앞에서 담임 목사님과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권사님 같이 합류해서 같이 여섯 분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에 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아우니치 보고와 컨퍼런스 101장 시상식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단임 목사님 광고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귀하게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보니까 유난히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밝다고 얘기하는 걸 쳐다봐 그냥. 표정이 밝아요. 얼굴이 빛나요. 아멘. 아마 오늘 낮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나 봐요. 자, 이 표정 좋아요. 이대로 기억하셔서 한 주간 쭉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표정을 기억해야 돼.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녁에 여러분의 기쁜 소식 드리려고 해요. 우리 오교구에 우리 목사님을 새로 청빙해야 되는데 오늘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교구에 우리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교구에 우리 김은국 목사님, 이세희 사모님, 우리 자녀로는 우리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에요. 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감사해. 우리 목사님 돌아서시고, 예, 우리 꽃다발 인사, 축하 인사해 주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기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 같이 한번 인사할 때 다 주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예.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해요. 예, 우리 자녀들이 예, 이름이 너무 예뻐요. 여름에 태어났다고 여름이, 가을에 태어났다고 가을이, 겨울에 태어난 겨울인데 제가 그랬어요. 봄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빛께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을 저희 오교구에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교구가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세계 가치에 또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도로는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2주간 미주 지역, 미국과 캐나다, 특별히 미국은 미국의 뉴저지, 뉴욕 간 뉴저지 지역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는 토론토 몬트리올에 가서 몬트리올 지역 집회를 하게 됩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여드리시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뉴욕의 베다니 교회는 우리 미국 연합 감리교회 뉴욕 지역에서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미국에는 현재 우리 연합 감리교회가 한 3만 개의 우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감리교회는 큰 교단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그러나 미국 교회가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정말 기도의 갈급함들을 너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기도학교 이 교재가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제 미국 전역에 보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100년 기도 운동이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우리 미국 교회와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사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의 베다니 교회 집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한 주간은 토론토 몬트리올에 또 몬트리올 지역 또 연합 집회를 하고 거기서도 저희들이 이제 기도 학교와 또 100년 기도 운동을 함께 또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기도했던 대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종미 목사님이 저를 수행해서 저희 세 사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우리치에 관한 또 보고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한빛교회 사역은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는 기도의 축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늘 기도하고 이 기도한 우리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외적으로는 선교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는 기도하여 능력받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을 내적인 일에 머물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냥 기도 안에서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역으로 머물고 또 나아가서는 기도가 그냥 그 교회 안의 범주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문제,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한빛교회 기도 사역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선교를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선교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빛교회는 해가 가면 갈수록 기도만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더 온 열방에 무너져가는 주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에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빛교회는 기도와 선교의 두 기둥에 든든히 서는 교회이고 결국 그것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원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는 도우는 일이죠, 그죠? 선교는 도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처음 시간에 교수님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50년이 되어도 선교 역사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역사도 써야 되지만은 선교의 역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우리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140년에 아펜젤러와 은두우드라고는 선교사들이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요 20대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그리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때마다 믿는 자가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그 당시 바울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게 아시아 대륙인 오늘로 말하면 터키 땅입니다. 그래서 이 대륙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그렇죠. 이 아시아 대륙에만 다 복음을 전해도 참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계획은 이 대륙을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얘기는,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와 그리스는 대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를 향한 세 가지 인식의 전환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한빛교회는 기도할 뿐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이 선교가 든든히 서간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선교의 인식의 전환은 첫 번째 뭐냐면 선교는 나의 뜻이 아니다. 나의 뜻.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뜻은 뭐죠?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사도 바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는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교는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야 선교가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 속에 머무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시작한,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100년 기도운동, 이건 선교적 사고가 없으면 어려운 사역이죠.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자기 교회에서 더 오래 하고 자기 교회에서 더 많이 가고 자기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의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100년 기도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 7천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기도입니다. 한 교회가 자신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가 7천 교회가 연합하는, 이건 놀라운 사고의 전환인데 이것이 바로 가능한 것이 선교적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빛교회가 처음 아우리치를 시작할 때도 순조로 왔던 건 아니에요. 사실 참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주일날 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왜 교회에서 받아야 하냐고 말들도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 받아야를 통하여 천만 원도 2천만 원도 3천만 원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사람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와 선교는 함께 가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왜? 선교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드로아 바닷가에서 자기의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자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선교는 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사명 앞에 날마다 나의 생각을 이기시고요, 주의 귀한 뜻에 우리가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나의 유익, 우리들의 유익,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교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왜 남의 교회를 도와주냐? 여러분, 교회가 남의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바깥 일이냐? 여러분, 그건 바깥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한빛 교회는 대전만이 우리 교구가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입니다. 그게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는 그 당시 영국 선교회는 철저하게 교구가 지역별로 다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존 웨슬리는 우리들의 선교 영역이 우리 이 교단이 만들어준 법이 우리 선교 교회 아니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건 놀라운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돕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자꾸만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자꾸 남에게 주냐? 그런데 남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남이 주님이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한빛교회 교구는 이제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고 전 세계가 우리들의 교회가 사역해야 될 우리의 선교 지역인 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흘러보낼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가 최근에 하디 선교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디 선교사가 누굽니까? 캐나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수제입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살았던 집이 지금 아직도 캐나다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140년 전에 지었던 집인데도 그만큼 그 당시에도 대단한 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런 사람이 24살에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국 거리면 알기는 합니다만, 지금부터 140년 전에 조선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아프리카와 같은 곳입니다. 저 우간다와 그런 것 같아요.
그 길을 20대 청년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더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선교는 능력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한빛교회가 이렇게 아우리지를 하면서 사택을 리모델링 해주고 교회를 리모델링 해주니까 다들 물어봅니다. 아, 교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군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구마다 지원하는 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7교구는 3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겨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계획했는데 가보니까 더 교회가 낡고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계획한 것만 하겠다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시간도 딜레이되고 더 많은 후원금을 모아서 정말 그걸 볼 때 그분들이 진심을 느낀 거죠, 여러분의 진심을. 저는 참 귀한 일이라고 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한 교구마다 100만 원을 드렸는데 올해 저희들이 결산해보니까 전체 교구가 지출한 것은 2억 8천만 원을 쓴 겁니다, 여러분. 집에 현금이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는구나. 다 2억 정도는 다 그냥 호주머니 입고 다니죠. 참나. 아, 집에 가서 놀란다고? 이제는 좀 눈앞에서 놀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놀랄 쪽이죠?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지만은 선교는 우리의 능력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주님이 도우시고요,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처음에 100만 원씩 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바자회도 하시고 또 교구에서 성도들이 정말 오늘도 우리 몇몇 장로님과 말씀 나누는데 다 감동이었다고, 교구별로 다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있어 헌신하니까 다들 후원을 해주셨다는 거죠. 정말 특별히 우리 11교구 12교구 감사해요. 정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교구의 차원에서 많은 후원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골교회에 리모델링 하는데 그게 필요한 자재를 다 헌신해 주셨던 분도 계셨고, 제가 가보니까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농촌교회 그런 사택을 얼마나 깨끗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드리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뭐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의 환상에 매여서 날마다 때마다 나의 뜻을 이기고 나의 유익을 이기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힘을 합하여 이루어가는 복된 제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여름 그 뜨거운 무더위에 주말마다 선교지를 찾고 저들이 마음을 합하여 교구별로 힘써서 농촌교회와 비전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한 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를 위해 헌신한 자가 주의 복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옵시고, 이번에 14개 아우리치를 섬겼습니다. 그 재단마다 선교지마다 주님 꼭 함께 하셔서 열악하고 힘든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재단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고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송합시다. 주여 세 분 부르고 하나님 기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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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영영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만 충만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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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가문 가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인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 일하심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 기도의 재단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물이 타오르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하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재단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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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간 영혼을 위하여 애쓰시며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껏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껏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을 귀한 기도의 사명으로 아버지 안에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이끌고 계시는 단임 목사님 언제나 그 기도의 사명이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